어서 롬주를 가져와. 네, 나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마시겠어요? 정서로 해볼까? 이런, 벌써 럼주가 다 떨어졌잖아.
어이 꼬마야, 이 잔은 나에게 너무 작구나. 빨리 럼주를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가져오도록 해. 여기요. 어, 그래. 아저씨, 천천히 좀 드세요, 천천히. 근데 어른들은 럼주를 꼭 마셔야 되나요? 오, 그렇지. 바다에 나가면 항상 마셔야지. 저기 저 바다가 말이야, 항상 잠잠할 것 같지만 밥으로 걸려도 그럴 땐 이 녀석이 약이란다. 아저씨가 선원이세요? 선원? 네. 선원이라니, 나는 선장이란다. 어? 그래서 내 배를 기다리고 있지. 아주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배를 말이야. 정말요? 그래 꼬마야. 더 큰 잔에 럼주를 넣어. 근데 일일 럼주값이랑 숙박료는 대체 언제 줄 거예요? 그 같은 돈 내가 설마 떼먹을까 봐 그러냐?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란 말이다. 두 배, 세 배를 대니 어서 럼주를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않겠지만 나는 부자,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초라해 보이고 어디 어디나 하지만 배만 타면 양손엔 구만 가득. 나를 믿고 아낌없이 가져라네. 어서 술을 따오, 말을 넘겨를 따오. 한 손에 술, 나는 가장 부자지.
이건 분명 빌이야! 아저씨, 일어나세요! 검둥이! 빌! 나타났어요, 검둥이! 신나 자식아, 검둥이!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이 지독한 녀석. 설마 빌! 그깟 보물지도 한 장 때문에 목숨을 버릴 생각은 아니지? 난 다 이해해. 그러니 어서 당장 시도를 내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검둥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널 죽여서 빼낼 수밖에! 시체를 좀 치워야겠다. 짐 좀 도와줘요. 네? 오 세상에. 오 우리 백보복이랑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니. 오 하느님 백보복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세상에. 자세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출발 준비가 되면 떠나자꾸나. 네? 네? 저도요? 그럼 네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니? 하지만 선생님, 짐은 아직 어린 소년인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짐은 착하고 아주 건강한 소년이니 훌륭한 꼬마 소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엄마, 저는 꼭 한번 바다 모험을 떠나고 싶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물을 찾으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고요. 오, 아주 훌륭한 생각이다, 짐. 그럼 난 가서 배와 뱃사람을 구해오겠다. 네, 선생님. 아, 참. 그리고 우리가 보물 지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녀오마. 짐, 정말 괜찮겠니? 해적들이 이 사실을 알면 네가 위험해질 텐데. 엄마도 참 걱정하지 마세요. 이부지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아, 그래도. 짐, 엄마는 네가 걱정이 되는구나.
그래, 하느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정말 일이 술술 잘 풀리는구나. 메달이 선언이요? 그 사람은 못되기로 소문난 회장 아닌가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직접 만나보니까 아주 착한 사람이더구나. 자, 어서 들어오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누구도 내 요리 따라 해서 먹죠. 정말 최고죠.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맛나는 요리사 신보. 반갑습니다. 깨보지 말라네. 바다의 길을 여는 기자비. 정말 누가 더 완벽한 바로다. 나는 야 기자비.
비일수 비일수 아니오라. 세상에서 데이트보다
슬슬 시작해 볼까? 자 이제 슬슬 우리의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다가왔어. 다들 준비됐지? 물론이야. 이제 곧 보물섬에 도착할 텐데 근처에 그만 꼬마 녀석이 자꾸 눈에 걸린단 말이야. 이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실버! 어, 그러면 내가 지도세도 모르게 없애버릴까? 그럼 지도도 같이 없어지잖아. 참아. 응? 분명 그 보물지도는 의사 아니면 꼬맹이한테 있을 거야. 오, 비아카. 그건 너무 당연한 소리야. 내가 꼬마 녀석이 보물지도.
만약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권총을 가지고 있거라.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리무지 선생님? 아니 어디 그렇게 다녀오십니까? 예. 설마 여기까지 함께 온 우리들한테 이 뭔가를 숨긴다거나 뭐 그것이지 아니시겠지요? 아, 숨기다니요. 아, 섬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진과 섬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섬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맞아 맞아. 섬이 정말로 아름답지. 혹시 보물을 찾고 오신 건 아니십니까? 아니 보물이라뇨. 실버 농담이 너무 지나치시는군요. 자자자자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니 배에 가서 식량과 물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쓸데없는 보물 얘기에 빠져서 우리가 밥을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시 실버의 말이 맞았어. 우리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 차지할 생각이었잖아. 아니 그게 무슨 말뿐이시오?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아? 우리를 믿지 않는다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지. 우리가 보물을 찾으러 해야 된다! 잘났지? 공부옵니다. 설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소. 오! 맞아요. 오해. 오해? 오해라고? 오해 찾으러 내놔라고. 어이야. 더 어지럽게. 사장님! 어쩌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지. 나는! 오! 여러분들이 계시겠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 뭐? 뭐야? 아니, 맞아요. 그것을 누가 얘기했어? 누구야? 누구야? 너야? 나냐? 했어요? 가서 벌금을 써면 정신 차려! 여러분, 대가 낯선 저에게 때론 엄마처럼 그리고 아빠처럼 친구처럼 모두 다정했잖아요. 우리 한 배를 탔어. 친구 아니었나요? 맞아요. 아, 배가 낯선 짐에게 배에서 모두 엄마처럼 아빠처럼 친절했잖아요. 벌써 그걸 다 잊었어. 빨리 안 될 거예요! 어? 아, 속을 뻔했잖아! 아, 진짜로 속을 뻔했어. 우리가 이 섬에 온 목적은 오직 보물을 찾기 위해서야.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보물을 찾는 날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 보물을 포기하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보물을 함께 찾으면 되지 않소? 맞아요! 보물을 함께 찾아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도 함께 도와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실버 아저씨! 아저씨 음식처럼 아저씨가 정말 따뜻한 사람인 거 제가 알아요! 어머, 그만이야. 실버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와! 지나가는 사고가 나? 대문 기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몸을 지정하게나! 그럴 순 없어요. 몸을 내놓으면 우리를 죽일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이 녀석들을 당장 묶어버려! 야! 예! Yeah!
야, 생각해봐. 조이스가 죽었으니 우리의 목도 늘어난 거라고 안 그래? 어. 좋은 일이고. 아, 그럼 죽었다 이 망치는 대신. 저거! 아무래도 의사와 꼬마 녀석이 우리의 작전을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 날 어두워지는데 일단 저쪽 숲으로 가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 애즈! 응. 조이스를 갖고 가. 조이스가 쓰던 칼. 에이, 진짜. 대답 좀 해라, 짐! 짐! 아무래도 짐에게 무슨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아까 들렸던 총소리도 그렇고, 아, 정말 무사히였는 텐데. 짐! 짐! 어디 있니, 짐? 짐 호킨스! 짐!
그때는 해적 프린트 선장이 부활했어. 프린트 선장이 보물을 찾아서 그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그 땅을 파서 무섭던 부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해적 실버와 검둥기만 데리고 섬을 떠나버린 거지. 그때 난 겨우 죽은 척에서 이 섬에서 목숨 얻는 사람이 끌려. 정말이요? 저도 사실 외다리 실버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래, 해적도가 싸운 건 나도 다 봤다. 맞아. 아저씨, 제가 이 섬에서 아저씨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아저씨도 저 좀 도와주실래요? 그래, 해적도가 힘을 합쳐서 싸울 것을 약속하마. 정말요? 그리고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이 섬에 대해서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정말요? 아 참, 어? 이 보물지도만 있으면 보물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글쎄, 이제 이 땅 보물지도는 쓸모가 없단다. 쓸모가 없다니요? 혼자인 걸 보니 너랑 같이 온 선생님인 것 같구나. 선생님? 이번주 선생님!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네? 난 저쪽 동굴에 숨어 있을 테니까 선생님과 이야기를 다 나는 꼭 나를 찾으러 와야 된다. 아저씨, 아저씨. 3년 동안 혼자 있었어. 절대 날 버리면 안 돼, 알았지? 꼭 찾으러 와야 돼. 아저씨. 꼭 찾으러 와야 돼. 짐! 선생님! 짐! 아, 무사하셨군요! 그래, 다행이에요! 다 준비되는 언니! 네! 아, 다행이다. 좀 전에 여기에서 벵건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이, 사람이라니? 아, 그 3년 전에 외다리 실버한테 버림받고 이 섬에서 혼자 살았대요! 그렇다면 그자도 해적이었겠구나! 네! 아, 그런데 제가 만나보니까 아주 착한 사람 같았어요! 그래! 아, 그리고 이제 이 보물지도는 쓸모가 없다고 했어요! 아니, 이 보물지도가 필요가 없다니. 글쎄요. 그렇다면 내가 한번 직접 만나봐야겠다. 저쪽 동굴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 같이 가보자. 네. 선생님, 같이 가요. 짐 어디 있니? 짐 어디 있니? 짐우지 선생님. 우리는 한국입니다. 도망치다가
나 진짜 이거. 가만 있어봐. 어린이 여러분. 그게 대답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네. 어른이 여러분. 네. 자, 이 지도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뭐라고? 진짜. 진짜라고. 진짜. 너 이거 거짓말이면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할 줄 알았지? 어? 좋았어. 이게 정말 한정이라며? 우리 어쩌죠? 아니, 야 이거 진짜라며? 어? 진짜 가자. 아니 이거 진짜 누구 말하는 거야?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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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누가 어딘데 뭐라 어디 제가 선생님이에요. 역시 보물지도를 찾으러 오나봐요. 역시 찾자대로 대화하는 거. 자 찾자대로 계획대로 진행시켜. 당황하지 말고. 자. 아이고 선생님. 우리를 한국입니다. 아니, 싸움을 그만두자는 게냐? 아니, 예, 저희는 아까 그 초반 한쪽이 제 남은 외다리 한쪽을 스쳐갔어요. 저는 이 외다리마저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아이고, 예. 아니, 설마 제가 이 남은 다리 한쪽을 걸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예? 아이고 내 다리! 우선 치료를 먼저 해주는 게 어떨까요? 그래, 알았다. 그렇다면 아픈 다리를 내게 보여봐라.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리무지 선생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건 지민이 하도록 해. 예. 나는 너를 치료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 고맙구나 짐. 그 말씀을 이런 줄 알았지. 잠깐만. 아무 말도 비겁한 놈들. 멍청한 리무지 선생님. 이건 내가 아주 자주 쓰는 장면. 불쌍해 모든 자. 이 녀석들을 당장 묶어버려. 야! 이러지 마세요. 자. 어서 몸을 뒤져서 오물지도를 찾아내. 내가 뒤져. 아니 저 어린놈의 자식 권총을 들고 다니. 우리 아저씨를 믿었는데 우리 속인 게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일은 엄마야. 보물 앞에서 어쩔 수 없단다. 두모, 아무리 뒤져도 보물지도가 안 보이는데요. 그럴 일은 없는데 이런 눈구렁이 같은 놈들 보물지도를 어디다 숨겼어? 응? 보물지도는 이미 버렸지. 와! 버렸다고 버렸어요. 나한테? 알았어. 그렇다면 버린 지도가 이 지도인가? 그래. 그게 우리가 버린 보물지도가. 아니 그런데 갑자기 왜 보물지도가 필요 없어졌어? 어? 보물은 어디로 갔을까? 누군가 가져갔지. 어? 뭐야? 거짓말. 이 보물, 이 섬에 보물이 있다는 건 나와 브린트 선장밖에 모르는데 가져가면 누가 가져갔단 말이야? 야야, 이 녀석들 당장 저렇게 큰 나무에 묶어버려. 당장 묶어. 선생님 아저씨.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가서 신고 좀 가져와. 알았어. 고마워, 고맙다.
계단 이쪽인 것 같아. 출발하자고! 아니에요. 틀림없이 뱅건 소리예요.
스칼렛, 네가 보물 상자를 한번 열어봐. 오, 싫어, 무서워. 뱅글, 빨리, 해줄. 네가 보물 상자를 열어봐. 아, 그럼 도대체 누가 였을까? 겁쟁이들 같으려고! 보물 상자를 두고도 열지도 못하다니. 겁쟁이가 이거 바보 아니에요? 아, 맞아! 바보! 내가 열어볼 테니까 너희들도 잘 두고 봐. 알았지? 바보! 하나! 같이 세줄래? 네. 하나! 너희들은 해상 반란죄로 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해군들이 쪽으로 오고 있지. 도망치면 끝인가요? 모두 용서를 빌어야죠. 잘좀 살아남았겠다. 정말 잘못했어.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어. 난 자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건 이미 알고 있었지. 보물은 내가 찾아서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 나는 이 섬에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착한 사람으로 말이야. 짐과 유비지 선생님을 따라서 저 보물들은 착하고 가려운 사람들의 실가세. 실버, 다시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면 기회를 한번 주겠다. 기회요? 그래. 착하게 살라고요? 네! 나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모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네! 짐의 말처럼 착한 마음을 먹는다면 용서를 해주겠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나쁜 짓 안 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면서 살 거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너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스칼렛. 오, 네. 저도 잘못했어요. 다시 저도 이제 이 기분 착한 사람들 위해 쓰겠습니다. 아니, 저도 여기 모인 착한 어린이들처럼 다시는 말썽부리지 않을게요. 정말이지. 예. 네. 네. 그리고 이 작고 귀여운 꼬마 악마 맹우새 너는? 그래, 모두 착한 마음으로 돌아온 걸로 알고 용서를 해주겠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렇지. 우리 어른들도 너희 그 착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을 본받아야겠다. 별 말씀을요. 오늘 함께한 어린이 친구들, 앞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 거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네. 말씀 안 들을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 거죠? 네! 자, 오늘 대답한 친구들은 부모님께 말 잘 들었나 안 들었나 꼭 확인할 거예요. 약속 지키세요. 알겠죠? 네! 자, 이제 보물들 배 싣고 배봉으로 갑시다. 우와! 자, 출발!